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법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나섭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과 납세 담보 없이 전국 최초로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이번 납부기한 직권 법인소득세 연장 대상은 강서세무서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72개 법인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타지역에 본점을 둔 지역 내 기업 18개 법인입니다. 강서구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함에 따라 90개 법인이 지방소득세 20억 원을 유예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최대 1년 연장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여행, 의료, 공연, 유통, 음식점, 숙박업 등이며 이용업소는 제외됩니다. 연장을 원하는 법인은 5월 4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강서구청 세무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강서구는 제출 서류를 검토해 연장 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 법인의 납부 연장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세무이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가출 청소년들의 울타리가 되어줄 청소년 일시보호소 드림하우스를 운영합니다. 강서구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 법인인 KC대학교와 대학과 연계된 치연교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가출 청소년들의 울타리를 마련했습니다. KC대학교와 치연교회 두 곳에 문을 연 청소년 일시보호소 드림하우스는 임시 주거공간 제공과 심리적 외상 응급처치를 전담합니다. 또한 다른 쉼터로 연계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24시간 운영합니다. 특히 대상자들이 친근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학생들이 멘토 역할을 해주고 전문 상담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드림하우스는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의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1일부터 최대 3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어른과 사회로부터 소외돼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전망입니다. 드림하우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강서구청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